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전일에 비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4,400선을 상회하면서 전체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하락한 33,29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0포인트 이상 조정됐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7% 하락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4,409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00선을 지키면서 이번 주 거래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13,689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10년물 미 채권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3bp 정도 오른 3.76%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 7bp 정도 오른 4.72% 수준 나타냈습니다. 네, 미 달러와의 가치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6개의 통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 102.3 수준 나타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지수이죠. 빅스 지수 전거래일 대비 6% 이상 또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3.5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와 S&P 500 지수가 0.3% 정도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6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승세에 비해서 하락세가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후 약석달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를 이번 한주 동안 기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S&P 500 지수 이번 한주 동안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수익률이다라고 하고요. S&P 500 지수는 S&P 500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5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지난 2021년, 네, 이제 1년 반 만에 가장 최장 상승 기록이다라고 하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기록을 했었던 이번 약세장의 저점 대비 26%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주 동안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3% 정도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 3월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성적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좋은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8주 연속 지금 주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작년 4월 이후 최고 레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이번 한주 동안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3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뉴욕 증시의 내 마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의 선물 및 옵션이 겹치는 날이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빅스는 오히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라는 연방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이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욕 금융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 역시 오늘 장에서 관측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를 비롯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뭐 S&P 500 기준으로는 4,400선을 회복을 한 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작년 4월 이후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Animal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세가 마치 동물의 본능과 같이 좀 치솟는 흐름,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CNBC 방송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가의 대형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도 이런 진단을 했는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의 흐름은 바로 모멘텀 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여러 요인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주가 강세가 또 다시 강세를 부르는 그런 모멘텀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Strength begets strength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식시장 강세가 더욱더 강세를 낳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주식시장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내주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단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자라는 분위기가 이런 모멘텀을 형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포모의 상황과 좀 비슷한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OMO라고 하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번 주가 상승세에 나만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심리가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인데요. 지금 CFRA의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오면 그 이후에는 평균 14.5% 정도 랠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에 저점 대비 26%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0%를 넘어온 순간부터 네, 14.5% 정도 좀 수익률을 노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승세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FRA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14.5% 정도의 평균 수익률은 단 5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랠리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최근 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두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특히 테크주의 약진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웰스파고의 수석 주식 전략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99년도에 에코, 99년도에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 닷컴 버블 때의 상황과 무섭도록 닮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가 6%대에 간다라는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재점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999년 때처럼 파티를 해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인데요. 네, 최근에 뉴욕 증시 상승세가 새롭게 태어난 어떤 찬란한 강세장으로 보기보다는 커다란 붕괴를 앞두고 있는 다소 불안한 상승세처럼 보인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트넷 전략가 역시 최근 시장이 2000년 그리고 2008년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주가가 잠깐 반등했던 때와 지금이 흡사하다라는 평가를 한 것인데요. 네, 어쨌든 주식시장은 현재 강세장에 올라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수 있지만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크진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는 9월 초까지 S&P 500 지수가 위로는 많이 올라봤자 150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떨어진다면 300포인트 가량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즉 이제 오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릴 수 있는 부분이 2배 정도 더 크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트넷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위슨과 더불어서 월가의 대표적인 좀 약세론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은행 위기가 있기 바로 직전에 S&P 500 지수가 3,800선으로 후퇴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자신의 전망이 이번 상반기에는 좀 틀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맞을 것이다라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트넷 전략가가 자기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하트넷 분석은 자신이 예상했었던 경기 침체라든지 신용 경색은 발생을 하지 않았었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예측이 틀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크나큰 변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라든지 신용 경색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굉장한 호재가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올랐고 이것을 좀 판단하지 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아이비 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 랠리가 좀더갈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월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빅테크 종목만 좀 유난히 이제 좀잘 나가는 것이 그게 왜 문제냐라는 평가를 시티그룹에서는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좀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 일부 종목이 리더십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가는 것이 주식을 매도해야 될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좁아진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주 FOMC가 있었습니다. FOMC 이후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지를 가늠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연준 관계 이사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선 리치먼트의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킨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여전히 2%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셈인데요. 바뀐 총재는 인플레를 너무 빨리 억제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결국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비유를 했는데요. 보트가 부두에 접근을 할때 이제 전속력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이제 부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긴축의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킨 총재 같은 경우 올해 FOMC 회의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인물입니다. 네, 연준 집행부의 시각을 대변한다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요. 노르웨이에서 한 연설에 참석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 있었던 금융 스트레스는 본인 그리고 연준의 동료들이 굉장히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고려할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은행권 파산으로 인해서 개별 은행들이 대출의 규모를 줄인다면 이것은 몇 차례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 긴축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은행 부분의 긴장이 대출 조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S&P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자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빅테크도 대체로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1.6%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과 아마존 모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테슬라는 상승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테슬라 주식 조금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1.8% 급등을 하면서 260달러대를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0.09% 정도 오르면서 426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월가 최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다시 이 1조 클럽에 합류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기존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 부문의 최고 수혜 종목을 AMD로 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엔비디아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지금 AI로 인해서 좀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 그리고 AI로 인해서 당장 실적 전망을 높일 수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모건 스탠리는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보다도 17%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오늘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이런 콜 때문에 3% 이상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향후 1년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나타내는 1년 기대 인플레 값이 3.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바로 직전월에 기록을 했었던 4.2%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뭐 CPI라든지 PCE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또한 조금 더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역시 3.0%로 전달에 3.1%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63.9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달 전 전월치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한 준틴스 휴일로 인해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4거래일만 있는 짧은 한 주가 되게 되는데요. 네, 많은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두 차례 의회 연설을 비롯한 다수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